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의 경향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 제국, 로마 제국과 성경, 로마의 이대 황제 디베리오와 총독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우대 제국 책 295쪽에서 299쪽의 내용입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 이은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의 이름은 티베리우스로, 성경에는 티베리오 황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티베리오 황제는 별명이 테하르블 치베리우스입니다. 테하르블은 영어사전을 보면 무서운 소름 끼치는 이런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AD 14년 곧 예수님의 청소년 시기부터 십자가 처형과 사도행전의 초기에 해당하는 37년까지가 디베료 황제의 통치 기간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1 5해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디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성경은 티베리우스가 황제가된지 15년째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는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고, 헤롯 빌립 2세가 이두레와 드라군이의 분봉왕이었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헤롯 가문이 유대와 그 근처를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티베리오 황제는 왜 그렇게 테레보란 황제가 되었을까요? 티베리오의 로마 이름인 티베리우스는 로마의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의 의붓 아들이었다는데 그 열쇠가 있습니다. 티베리우스의 의붓 아버지인 옥타비아누스는 윌리우스 카이사르의 누나의 손자로서 윌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가 된 덕분에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자로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는 아이러니하게도 혈연에 매우 연연했습니다 윌리우스 카이사르가 갑자기 암살당한 상태에서 유언을 통해 후계자로 발표된 옥타비아누스는 당시 18세의 소년이었습니다. 그후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 레피디스와 함께 제2차 삼두정치를 통해 서3세살에 마침내 평민을 보호하는 호민관 집권이라는 공식적인 직함으로 로마의 최고 통치권자에 오릅니다. 로마는 교묘하게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그동안 놀라운 정치력으로 권력을 하나하나 손에 잡아가고 있었으면 당연하고요. 옥타비아누스는 23살 때첫 부인과의 사이에서 율리아라는 딸 하나를 두고 난후 이혼했습니다. 24세가 되던 해옥타비아누스는 19세이지만 이미 유부녀이자 3살 된 아들을 두고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 있는 리비아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의 남편을 권력의 힘으로 누르고 그녀를 데려와 결혼하게 이릅니다. 그때 리비아의 3살 된 아들이 바로 디베리오, 티베리우스입니다. 어머니 리비아가 옥타비아누스 황제와 결혼할 때 3살이었던 디베리는 오 어머니와 떨어져 생부와 살았습니다. 얼마 후 그의 동생 두루스스가 태어나자 두루스스도 생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살수 없었던 어머니 리비아는 매우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 디베리아와 두루스스의 생부가 죽자 두 아들은 어머니와 의붓아버지인 옥타비아누스와 황궁에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와 리비아는 평생 해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동안 그들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자기의 혈육으로 다음 황제를 물려주려 보더니 애를 썼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딸 율리아를 자신의 정치 군사적 오른팔이자 자신의 동갑 친구인 아그리파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딸은 아버지의 요구에 의해 아버지의 친구와 결혼했던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의 딸이 낳은 그의 외손자를 후계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후계를 물려주려 했던 외손자들 두 명이 모두 죽고 맙니다. 그때까지 디베르는 군사적인 면에서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옥타비아누스는 어떻게든 디베르에게는 후계를 물려주려 하지 않았었습니다. 몹시 외로웠던 디베르는 다행히 그때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여 행복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어떻게든 자기 핏줄로 후계 구도를 삼으려 온갖 노력을 다했으나 자기의 모든 핏줄이 죽자 마침내 티베루에게 다음번 황제를 물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옥타비아누스는 후계를 물려주는 대신 조건을 달았습니다. 티베로가 그의 아내와 이혼하고 아그리파와 결혼했던 자신의 딸 율리아와 다시 결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율리아는 아그리파의 죽음으로 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몹시 사랑했었지만, 디베로는 할수 없이 옥타비아누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아내와 이혼하면서 로마의 두 번째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나 율리아는 간통죄에 걸려 아버지 옥타비아누스가 유배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디베로는 그후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의붓 아버지 아래에서 몹시 외로웠고 강제로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첫 부인을 평생 잊지 못했던 디베루의 이러한 배경이 테라블 디베리우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디베루는 황제가 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가 아닌 카프리 섬에 은둔하며 어느 누구도 시행하지 않았던 문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말 많은 원로원 의원들과 얼굴을 맞대지 않고 보고서만 받고 답신을 해주는 독특한 정치 형태를 펼친 것입니다. 섬에서의 문서정치가 그 후에도 10년 이상 계속될 줄은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는 의외로 카프리 섬에서 정치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때 디베리오의 명령으로 유대로 파견된 총독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라투스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를 다스리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헤롯이라는 본봉왕과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세파와 사두계파,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유대의 고위급들, 특히 가난한 민중들의 밀란이라도 발생했다가는 보고서가 바로 카프리섬으로 갈 것이라는 강박감 등이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카프리섬의 운동하는 황제와는 얼굴을 맞대고 어떤 형편을 설명함으로 이해를 얻어낼 수도 없는, 그래서 오직 문서로만 황제를 설득해야 했던 빌라도 입장에서는 만약 밀란이라도 발생해 커지면 그 뒷감당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세력들의 밀란 은운에 대한 고심이 컸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마 정치 상황을 유대 대제사장들 세력과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숙청에 절묘하게 이용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로마 제국과 성경, 애굽 제국에서 유월절과 로마 제국에서 유월절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목>